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제천 방향 평택 제천 고속도로 금성터널 인근에서 8.5톤 화물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사고 처리 여파로 터널 구간에서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화물차가 터널 입구에서 정차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